이상로의 새빨간 투자입니다. 저희 MTN의 든든한 기둥이 돼주고 계시죠. MTN 인트 이상로 전문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많은 투자자분들과 함께 저도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 당장 매수해볼 종목 알려주신다고요? 아, 네. 뭐 일단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최근에 뭐 일단 미국 증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다우 증시 한번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항 구간이라고 하죠. 저항 구간이라고 하는 선이 지금 한 26,000 포인트에 지금 잡혀 있는 구간인데 이런 구간에서 지금 하단에 그러니까 아직까지 돌파를 하기 전입니다. 말 그대로 여전히 저항 구간에 조금 갇혀져 있는 그런 양상이라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준점 자체가 뭐 7,550 포인트였다면 그 위에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오늘 미국 증시 마감에도 그렇지만 결국에는 나스닥 기술주들의 상승으로 인해서 나스닥이 좀 더 올랐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었고 마찬가지로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기준선으로 볼 수 있는 이런 1,380선 자체의 고가권역에서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혁신이라든지 뭔가에 대한 이런 기술주들에 대한 상승이 전반적인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패턴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방산업군이라든지 아니 기초산업군 자체 다우 증시로 대표되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시세가 완연하게 돌아서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분위기 자체가 국내 증시에도 그대로 투영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 2140포인트를 저가 권역으로 해서 지금 지지점은 닫아놨지만 문제는 고가 권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이 제대로 체결이 되어져야지만 돌파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전까지는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분기점이었던 이 750포인트 위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위치를 지켜주기 위해서 제약바이오주가 조정을 보이더라도 다시 한번 더 치고 올라가는 것이 바로 IT 그리고 OLED 장비주들이 또 다시 한번 더 치고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면 결국은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더 강한 증시가 아직까지 좀 더 연출될 확률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시장을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여전히 오늘 뭐 5G 관련주 여기에 대한 뭐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 할 것이냐 아니면 미국이 할 것이냐 말들이 많던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더 5G가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경협주도 마찬가지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오늘 특징적인 부분 눈에 띌 수 있겠고 여기에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조금 공략을 해볼 종목 두 가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자 일단은 뭐 첫 번째 종목으로 보실 종목이 자동차 업종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화신이라는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신이라는 종목이 사실 지금 상당한 소외가 조금 되어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환율적인 측면을 조금 고려를 해서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일단은 환율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1132원대를 지금 머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110원에서 1130원대 이 박스권을 상당 부분 유지를 했어요. 약 1년간의 이런 박스권을 유지를 했다면 지금은 1130원 위로 올라갔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워낙 약세 기조를 지금 넘어서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큰 틀을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지금 여기 환율 자체가 꾸준히 움직이지 않고 이 1110원대 밑으로는 우리가 워낙 약세 기조로 하거든요. 그 워낙 약세 기조를 지금 휩수 구간을 찍고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점진적인 워낙 약세 기조로 다시 한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앞서서는 워낙 강세라고 표현하고 지금 워낙 약세 기조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런 시점을 본다면 저희 현대차라든지 기아차에 대한 주가도 조금씩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환율에 대한 기조, 환율이 워낙 강세였을 때는 주가가 상당 부분 빠졌지만 그 이후로 1130원이 넘어서고 난다면 환율이 빠지지 않자 주가가 빠지지 않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지금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에 따른 부품주들에 대한
만능법을 우리가 지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같이 드리면서 자, 이 화신이라는 종목을 한번 같이 보시면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1년까지 올랐는데 이 부분이 바로 워낙 약세 기조가 나타났던 시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흐름 자체가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1년까지 원꼭지를 치는 부분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기아차도 똑같은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2011년까지 시세를 강하게 줬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 자체는 화신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주가는 인위적인 하락 구간에 의해서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났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바닥을 좀 더 다지면서 넘어갈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이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왔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화신하는 종목 지금 상당한 바닥 권역에 대한 지지가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군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군 중에 한 개다라는 말씀 같이 드리도록 하겠고 자, 두 번째 종목으로 한번 같이 보시죠. 종목 SNU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SNU의 엄마, 그러니까 모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SFA예요. 지금 최근에 이제 SFA라든지, 아니, 원익 IPS, 그리고 뭐 AP시스템, 그리고 ICD, 뭐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최근에 주가가 다 좋습니다. 뭐냐 하면 결국에는 OLED 장비주들에 대한 발주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IT 종목군들에 대한 재관심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제약바이오가 빠졌을 때 버텨줄 수 있는 것이 바로 IT였고 그 IT가 버텨줬기 때문에 지금 750포인트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지금 SNU 같은 경우에도 OLED 증착 장비를 납품한 업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상당 부분 하락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하락 구간을 지금 다지고 난 다음에 원꼭지를 치고 다시 눌림목 이후 올라서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상승 자체는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추이 한번 크게 보시더라도 이전에 사실 이 고가 권역을 상당 부분 유지했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SNU가 사실 그 영어로 이겁니다. SNU인데 우리가 서울대 그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스누라는 게시판이 또 따로 있어요. 학교 별도의 게시판이. 한마디로 이제 서울대 안에 산업지원단에 소속되어 있는 SNU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뭐랄까 이런 능력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 자체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거기에 장비에 대한 납품 자체가 지금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 그 부분을 본다면 이번에 1분기 그리고 2분기에 넘어간 시점에서도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봉상 이 자리 자체가 상당 부분 지금 막혀있던 자리인데요. 이번에 이 상승 자체는 이 3,280원을 돌파하기 위한 상승으로 보고 저는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봐야 될 종목 SNU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은 제가 강연회가 있는데 3월 23일 우리가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강연회가 있습니다. 오후 1시까지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을 하니까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좋은 시간 함께 나누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이 무료 강연에 이상로 전문가니까 소개가 되면 저희 사무실에 전화기에 불이 납니다. 많은 분들 빠르게 연락 주시고요. 전화 안 해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됩니다. 참가비 무료로 진행이 되고요. 꾸준한 수익의 핵심 조건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네요. 자, 오늘도 MTN 엔티 이상로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